김기자, 미래의 연구가라고 들어봤어? 요즘 엄청 핫하던데, 그 사람? 알죠. 그 사람 엄청 유명하잖아요. 자기가 예언한 게90% 적중한다면서요? 오, 맞아. 그래서 요즘 미래의 연구한테 상담받으려고 사람들이 엄청 찾아간다잖아. 벌써 1년치 예약이 꽉 찼대. 벌써요? 그럼 돈 엄청 벌겠네요? 내가 알기론 강남에 빌딩을 5채나 샀대. 그리고 미래예언 주식회사를 차려서 사업도 크게 확장했나 봐. 직원도 엄청 뽑고. 선배는 그런 예언 같은 거 믿나 봐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안 믿거든요. 그거 다뻥 아니에요? 나도 처음에는 운빨로 때려 맞춘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래예언과 만나고 온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해줬던 말이 거의 다 이루어졌대. 차 사고를 예언하면 며칠 뒤에 차 사고가 나고, 이별을 예언하면 애인이 바람나 있고, 애인이 생긴다고 하면 진짜 애인이 생긴대. 이런 후기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요즘 쓸 기사도 없는데 그 사람 인터뷰나 따볼까요? 나도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인터뷰 요청 여러 번 해봤지. 근데 자기는 더 유명해지기 싫다고 다 거절당했어. 예약도 꽉 차서 직접 상담 받아보지도 못하고. 요즘 그 사람으로 기사 쓰면 조회수 달달할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럼 나는 내일 하러 갈게. 고생해. 네, 선배도 고생하세요. 뭐야? 헤어드라이기 고장났잖아? 당장 내일 아침에 써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 헤어드라이기 파는 사람 있으려나? 중고마켓 한번 봐볼까? 어? 이거 뭐야? 미래 예언가 상담 예약권? 급한 사정이 생겨서 미래 예언가 상담 예약권을 판매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세요. 100만 원? 뭐 이렇게 비싸? 날짜도 당장 내일이네. 선배한테 알려줄까? 요즘 그 사람으로 기사 쓰면 조회수 달달할 것 같은데 말이야. 이거 내가 직접 상담받고서 기사 한번 써봐. 100만 원 비싸긴 한데, 그래. 성공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자. 여보세요? 미래 예언가 상담 예약권 판다고 올리셨죠? 제가 살게요. 근데 10만 원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와, 여기가 미래 예언가가 있다는 회사야? 회사 건물은 왜 이렇게 커? 선배 말대로 엄청 성공했나 보네. 어디 얼마나 소름 돋는 예언을 해줄지 상담받으러 가볼까? 어서오세요. 미래예언 주식회사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오늘 미래예언가 상담 예약해서 상담받으러 왔어요. 예약권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요. 예약하긴 됐습니다.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와, 여기 직원이 엄청 많네요. 미래예언가님 혼자 예언으로 운영하는 회사인데 왜 이렇게 직원이 많아요? 다 무슨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회사 보안 상황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자, 이 방으로 들어가시면 미래 연가님 계실 거예요. 예약번호 4번 손님, 김미우 씨 들어가십니다. 어서오세요, 김유 씨. 제 앞으로 오시겠어요? 어떤 예언을 듣고 싶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저한테 좋은 일좀 있을까요? 아니면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거나, 미래 연가님이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어디 보자. 김유 씨, 사귀고 있는 사람 있으신가요? 아니요, 솔로예요. 왜요? 저 남자친구 생길까요? 네, 5월달쯤에 옆에 남자가 한명 보이네요. 5월이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또 다른 건 없어요? 7월에 물 조심하시고, 9월에 차 조심하시고, 10월에는 감기 조심하시고, 12월에는 빙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두루뭉술한 거 말고 뭔가 더 임팩트 있는 거 없나요? 7월은 여름이니까 당연히 물 조심해야 되고, 차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10월은 환절기니까 감기 걸릴 확률이 높고, 12월은 겨울이니까 당연히 빙판 조심해야죠. 그런 건 저희 엄마도 말해줘요. 비싼 돈 주고 왔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무리하시군요. 이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달 말에 불 조심해야겠어요. 불이요? 저 캠핑 같은 거안 하는데요? 그불 말고 집에 화재가 난게 보입니다. 화재요? 저희 집에 불이 난다고요? 그럼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좋은 일이라곤 5월에 남자친구 생기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더 없을까요? 네, 제가 알려드린 것 외에는 올해는 무탈할 것 같습니다. 화재만 조심한다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뭐야, 돈만 날렸네. 엄청 유명하다고 해서 90만 원 주고 예약권도 샀더니만 크게 특별한 것도 없잖아. 당장 기사도 못 쓰고 말이야. 아유, 돈 아까워. 그런데 이번 달에 집에 불 난다고 하니까 좀 불안하긴 하네. 조심은 해야겠지? 5월에는 어떤 남자가 생기려나? 진짜 집에 불 나고 남자친구 생기면 소름이긴 하겠다. 사장님, 오늘 예약 손님 다 끝났습니다.
오늘 예약하신 1번부터 4번까지 손님들 어떻게 조치할까요? 벌써 끝났어? 어디 보자. 1번 손님 남편한테 여자 접근시켜서 바람나게 만들라고 ATM한테 전달해. 내가 남편 바람 피우고 있다고 예언했으니까. 그리고 4월에 2번 손님 교통사고 한번 당해야 되니까 B팀 준비시키고, 3번 손님은 3월 중으로 여자친구 생긴다고 예언했으니까 미리 여자 섭외하라고 C팀한테 전달하고. 그리고 4번 손님 김유 이 사람 말이야. 한번 혼 좀 내줘야겠어. 뒷처리 깔끔하게 하는 사람 한 명 알아봐서 집에 불 좀 나게 만들어. 만약에 살아있으면 5월에 남자 한 명 섭외해서 접근시키고. 네, 알겠습니다. 각 팀장들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이번에 직원들도 많이 뽑았으니까 내 예언 적중률 100%까지 올려보자고. 내가 예언한 일들 어떻게든 일어나게 만들면 되는 거지. 안 그래?